네, 증시의 각을 또 한번 네. 날카롭게 재보겠습니다. 이제 뭐 거의 증시 쪽집게가 아닌가 네. 하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인데요. 자, 우리 증시 각도기 곽상준 부지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IRP는 신한금투와 신한금융투자 증시 각도기 곽상준입니다. 네, 물이 올랐어요. 네, 뭐 저도 지금 장을 살린 게 곽 부장이다라는 설이 있어요. 박 부장이 겸손 모드를 계속 유지했기 때문에 장이 산 거다 이거예요. 네. 뻔뿌질 안 하고. 네. 저도 놀래고 있어요. 제가 작두를 탄 것인가 할 정도로 얘기했던 그러니까, 대로 모든 일이 다 벌어지니까 나는 예언자인가 하는 착각이 그 정도만 합시다. 그 정도만. 거기서 좀 더 나가면 당했죠. 네. 그래서 그러나 나는 예언자인가. 그러나 중요한 거는 뭐 시장이 이렇게 가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뭐 시장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고요. 시장이 어떻게 될까 맞추려고 하지 마십시오. 계속 톤은 똑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 하나 이제 수급에 대한 거에 대한 고찰은 한 번은 필요하겠죠. 네. 어제 기관들이 미친 듯이 매수를 했죠. 1조 이상. 네. 네. 주머니가 비었다는 걸 아는 거죠. 급해진 거예요. 주식이 없어. 네, 주식이 없어. 급하게 사야 되는. 어, 큰일 났다. 외국인들 들어오면 어떡하지? 근데 거기에다 외국인들이 선물까지 매수를 해줘. 프로그램 매수도 돌아가야 되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짬뽕이 되면서 급하게 매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누가 줬습니까? 개인이 줬죠. 네, 개인이 줬어요. 과감하게 줘버리네. 네, 1조 이상 개인이 줬습니다. 네. 그럼 개인은 주머니에 지금 뭐가 찼죠? 현금? 현금이 찼죠. 네. 그럼 이 현금으로 뭘 할 건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아, 이제 장의 주인은 개인이네. 네,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철수를 할 것이니 아니면 뭐 딴 걸 할 거니? 철수는 못 합니다. 철수는 안 남이 아니에요 여기는. 네. 네, 우리는 철수 못 합니다. 유머가 네. 좀 구리다. 아 그렇습니까? 응? 네, 너무 올드했네. 그래서 그렇게 따져 보면 이제 다른 일을 한다면 뭐를 살까 한번 생각해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개인들이 이 현금 가지고. 얘기해봐요. 뭐 얘기. 그럼 뭐 이제 주고 받겠죠. 주고 받을 것 응? 같아요. 주고 받을 것 같아. 이제 어제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계속 살 때는 대형주가 가고 네. 개인들이 살 때는 어제. 뭐 웃겼지 않습니까? 어제 같은 경우 코스닥 투자자들은 이게 뭐 날벼락 맞는 것도 강도 맞는 것도 아니고 완전 허탈했지. 예, 시장 60포인트 막 올라가는데 내 계좌들은 마이너스 나고 있어. 그러니까, 뭐 이런 허탈했지. 상황이었으니까요. 네, 황당하죠. 네. 근데 지난주까지 좋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이렇게 너무 좋았으니까 당연히 이거는 뭐 예정된 수순이었다라고 봐도 뭐 무리 없을 정도의 그렇죠. 흐름이었고요. 그러면 이제 개인들이 받은 현금으로 또 뭘 살 건가 생각해 보면 다시 개인들이 사기 시작하면 뭐 어제 못 올라갔던 업종과 종목들이 다시 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주고받으면 좋죠. 주고받으면 좋은데 자 주고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느냐라는 게 중요한데요. 오늘 미국 시장 마무리할 때 제 눈을 사로잡았던 건 어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채권 전문가도 아닌데 이거 1년 반 하니까 서당께도 풍어를 읊는다고 이제 쪽집게처럼 잘 맞추는가? 막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30년물을 잘 보자라는 말씀 어제 살짝 드렸어요. 물론 그렇죠.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긴 하지만, 미국 그 연준에서 일드 커브 컨트롤, 즉, 그 채권 금리를 조절하겠다는 욕망을 가졌을 때, 과연 얘네들은 어떤 연물을, 기간물을 건드릴 것이냐? 그러면 아무래도,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10년물을 건드릴 가능성이 가장 높다. 네. 그러면 10년물의 금리는 막힐 것이다, 위가. 그럼 모든 금리물을 다 막을 수 있을 것이냐? 꼭 그저 그렇게 할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하면 그럼 뭐가 연준의 손에서 안 잡힐 것이냐? 네. 30년물 아닐 것이냐? 라는 가정을 어제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런 얘기했죠. 예. 오늘 30년물 뜨고 10년물 내렸어요? 30년물 많이 뜨고 10년물은 적게 뜨고. 그러니까 30년물과 5년 차의 가격 금리 스프레드 격차가 네. 언제죠? 3년 얼마 만에 최고로 벌어지고 있어요. 아, 그걸 정배열이라 그러거든. 네, 쫙 벌어지고 네. 있죠. 그리고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750억 달러 정도의 그 국채를 매입해 주던 연준에서 이제는 200억 달러 남짓에 줄였죠. 예, 그 국채를 매입해 주고 있으니 등등등을 감안해 보면 뭐 또 지금 또 추가적인 부양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미국 정부에서는 네. 그런 상황이면 당연히 우리가 이제 상식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돈을 많이 찍어내고 채권을 통해서 돈을 찍어내면 당연히 채권 금리가 올라야 되는데 그동안에는 위험 상황이 있었으니 미국이 안전하고 미국으로 가자 이랬던 상황이라 전혀 문제가 없어서 미국 국채가 오히려 고평가 정도의 상황들이 계속
0이 되었죠. 네. 전 세계 유동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는 1극으로 빨려 들어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 모든 상황들이 조금씩 안정이 서서히 되고 있습니다. 리오픈이 되면서 경제 재개가 되고 전 세계적으로 좀 경기가 회복이 될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으면서 안전 피난처에서 굴 속에서 살아도 곰이 살아도 오래 못 살잖아요. 힘들어서. 나와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위험 피난처로 갔던 자금들이 영원히 거기 있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근데 슬슬 몸이 근질근질 하겠죠. 이것들이 슬슬 굴 밖으로 나오는 흐름들이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미국 시장의 포인트는 이 부분이다라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부분이 맞다면, 생각보다 우리의 예상보다 시장이 더 갈 수도 있겠다. 그러니 너무 예측하지 말자라는 얘기를 다시 한번 드립니다. 이게 어디까지 연결이 되냐면 달러와의 약세하고도 지금 연결이 돼요. 네, 이 모든 것들이. 네. 그래서 하나로 딱 가장 중요한 뭐 30년 국채의 흐름들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만 결론적으로 그 우리한테 어떤 시그널을 주는 지표는 미국 달러화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 예. 네, 네. 그래서 달러화의 흐름들을 잘 보자 했는데 어제 97.8까지 떨어요. 98이 그렇죠. 깨져서 네. 이렇다 했는데 이제 97.3. 가장 약세죠. 예, 네, 97.3이에요. 네. 자, 이렇게 되면 계속 그동안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이머징 국가한테는 상대적으로 좋은 환경들이 펼쳐지는 것 아니냐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위험 자산의 시대가 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우리는 코로나에서 점점 멀어지는 거죠. 예, 코로나에서 점점 멀어지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실물 경기가 어떻게 될 것이냐 하는데 현재 우리의 주머니는 투자의 주머니는 돈다발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죠. 그죠? 물론 내 주머니에 있다는 게 아니라 네. 예, 전체 총 유동성으로 따져 보면 그런 상황들이 이제 어떻게 펼쳐질 거냐 해서 어제 말씀드렸듯이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본 게임이 이제 열리는 상황이다라는 것이고. 본 게임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열권으로 진입을 하기 때문에 서서히 가드를 설정할 준비를 해야 되겠다. 지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얼마 전까지는 가드를 올릴 필요가 없고 이렇게 그냥 쭉 뜰 채로 이렇게 뜨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네. 낚싯대고 뭐고 필요 없어 그냥 뜰 채로 뜨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낚시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 우리가 언제나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인식할 때 이제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나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할 거예요. 지금 귀하가 그런 생각하고 계신 거 아닙니까? 아니요. 전 원래 괜찮았던 사람이고요. 네. 역시 시장은 내 예상대로 가고 있어. 뭐 이런 확신들. 예, 네, 그렇죠. 바로 그거죠. 네. 그래서 나는 역시 잘 맞춰. 이러면 네. 자기 확신이 점점 강해지는 거거든요. 내가 뭘 했어. 그렇죠. 그럼 나는 오라 이렇게 되면서 자기에 대해서 더 큰 확신을 갖게 되죠. 네. 이렇게 바뀌죠.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항상 돌이켜 봐야 됩니다. 뜰 채로 고수들은 뜰 채로 벌써 장사 다 하고 나갔다.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모르겠지만 뜰 채로 장사했다. 그들이 고수고 나는 뜰 채를 못 들었다. 저수지 근처도 무서워서 못 갔다. 이러면 나는 고수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내가 고수가 아니라는 사실을 끝없이 되뇌어야 해요. 네. 예, 앞으로 점점 내가 고수처럼 느껴질 거거든요. 근데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를 더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점점 무뎌질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아니함이라는 단어들이 슬슬 오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인버스 가고 레버리지 들릴 것이다 라는 말씀은 이제부터는 탐욕의 구간에 접어들게 되면 레버리지라는 게 굉장히 친근한 단어로 나에게 다가오겠죠. 레버리지 하고 싶겠죠. 분명히 그렇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과정에서 내가 성공했거든요. 이렇게 내가 성공을 했으니 여기서 두 배로 레버리지로 해도 난 떠 성공하면 훨씬 더 많은 수익을 내지 않겠는가. 레버리지 안 한 게 바보 같죠, 너무. 그렇죠. 왜냐하면 이 과정 중에서 내가 성공했다는 스토리가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게 되는 거죠. 사람 심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혹시 문자에 자꾸 뭐 주식담보대출을 받으세요 뭐 이런 안내 문자가 자주 날아온다면 네. 내가 뭔가를 하고 있는 거군요. 왜냐면 이게 나도 모르게 네. 이게 저 뭐 검색이나 이런 걸 하잖아요. 네. 귀신같이 알고 연락이 오는 것 같아요. 네, 그건 정보가 유출된 거겠죠. 아니 솔직히 고백해 했어 안 했어? 저요? 네. 저는 아직 안 했죠. 아직? 점점 그쪽으로 가고 있어. 아직 안. 전 그런 거 원래 안 하죠였는데 아직 안.
레버리지. 여튼 한번 얘기해 줘. 네, 근데 어찌 되었건 어쩔 수 없어요. 근데 인간이 인간 군상이라는 게 같은데. 뭐 사실 문명은 바뀌었지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하잖아요. 뭐 성경이나 불경을 보면 2000년, 3000년, 4000년 전 얘긴데 인간의 차이는 별로 없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문명의 차이는 어마무시하지만 금리가 너무 낮더라고요. 네. 네? 요즘 금리가 참 매력적입니다. 네. 했어 했어. 네, 안 했어요. 예, 금리 낮은 것도 금융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지금 굉장히 큰 요소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억이건 20억이건 은행에 예금 맡겨서 생활이 안 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예, 분명히 이게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보시면 되겠고. 네. 자, 이제 미국 시장 하나하나 살펴보시죠. 지금 많이 올랐어요. 계속해서 계속 오르다가 막판에 살짝 접고 끝났지만 다우는 무려 2%나 올랐고요. 네. 그다음에 러셀 2000 2.6% 올랐습니다. 역시나 은행, 산업재 이쪽 그동안에 안 좋았던 주식들이 좋았죠. 한국도 마찬가지죠. 예, 한국에 대해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반등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표현이 적당하지 않다. 그냥 정상화다. 아, 왜냐하면 지난번 떨어지기 전도 어쩜 이렇게 싸라고 얘기했었거든요. 이건 말이 되는 가격이야 이랬는데 그거에 거의 반토막이 났다가 지금 올리고 있는 거니 뭐 이거는 반등이라기보다도 그냥 정상화 과정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미국도 마찬가지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고요. S&P 500은 1.3% 나스닥은 0.78% 올랐는데 나스닥은 이제 전 고점이에요. 아, 이게 이제 부담되기 시작하죠. 네. 이걸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 부담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면 저희만 그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한번 세게 당해서 미국에 있는 전문 투자자들도 이번에 세게 당했을 때 이런 생각을 했겠죠. 아, 지난번 고점에서 분명히 고점이었는데 비쌌는데 왜 멍청하게 그걸 들고 있었지?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미국 투자자들도. 그러면 뭔가 싼 자산으로 내 자산을 조금 이동시키는 게 안전하다라고 그렇지. 생각할 수 있겠죠. 네. 근데 달러도 약세야. 네. 내가 보니까 세계에서는 한국이 제일 싸네. 한국으로 더 들어오네.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어제 말씀드렸죠. 정말 나왔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드디어 열렸다.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아니 제가 말씀드렸던 시작도 안 했다는 건 시작도 안 했어요. 외국인의 매수가 시작도 안 했지 않습니까?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정확하게 표현해 주세요. 네, 외국인의 매수가 시작도 안 했다라는 거고 우리는 가드를 이제부터 올리기 시작해야 된다라는 거고 나는 고수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잊지 마시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네. 위로 올라갈 수가 아니어질 거예요. 네. 한국 굉장히 매력적이죠 가격은. 그렇죠. 한국이 싸죠. 그러니까 제가 2200대에도 싸다고 그렇게 얘기하다가 맞습니다. 네. 네. 제 생각이 그 생각입니다. 네. 거기서 뭐 1500을 맞이했더니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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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방송을 길게 하면 좀 불리할 것 같습니다. 네. 유럽도 많이 올랐어요. 유럽 그동안에 빠졌던 것들 유로스탁스는 3.5%나 올랐고요. 영국은 2.6, 프랑스 3.3, 독일은 3.8에서 많이 올랐고요. 달러지수 97.3입니다. 예. 재밌죠. 자 어떻게 될까요? 근데 저거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달러지수.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저도 꼭 한 말씀 드리고 싶은데 장이 과열이냐 외국인 매수가 언제 들어올 거냐 지속될 거냐는 아침마다 우리 곽 부장이 전해주는 지표 중에 달러 인덱스를 꼭 참조하십시오. 달러 인덱스가 급반등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거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고요. 달러 인덱스가 저 상태에서 더 밑으로 가거나 아니면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면은 일종의 방어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달러 인덱스를 많이 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달러 인덱스 정말 중요하고 달러를 다른 자산으로 바꿀 거냐 여부가 지금 한국 진행된 국면2 국면2가 열리는지 여부에서 상당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일단 뭐 엔화가 근데 독특하네요. 어제 이것 때문에 혼돈에 빠졌었는데 또 약세예요. 109엔 왔어요. 거의 109엔. 엔화도 약세. 엔화도 약세요. 달러 약세인데 엔화도 약세요. 이거 뭐지? 그러니까 유로만 강세 지금. 네, 유로만 강세입니다. 이거 굉장히 독특한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아시아권은 달러 약세에 따라서 강세로 전환됐습니다. 드디어 1220원이 깨지고 1110원까지 강세로 원화 도착을 했고요. 위안화는 7.11까지 강세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관심 가져보시고요. 미국 10년물은 어제 말씀드렸을 때보다 5.9BP 올랐고 2년물은 2.6, 그다음에 30년물은 4.2BP 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정규장으로 따져보면 30년물이
4월이 상당히 많이 금리가 올랐다. 즉 채권이 약세다. 채권은 금리와 역의 상관관계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시 처음 오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이 말로 계속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금리가 오르면 채권 가격은 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WTI 36.73으로 뭐 감산 합의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올랐고요. 금값은 금리 올라가면서 오히려 1701불로 좀 밀려 내려왔습니다. 구리값은 0.19 떨어졌고요. 항생이 1.3% 올라가면서 안정적인 궤도를 보여주고 있고 최근에는 중국 시장보다 항생 지수와 한국 시장의 연동성이 매우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 항생 시장이 열리고 어떻게 되는지도 한국 투자자는 좀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고 브라질도 2% 상승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2.8% 올라가면서 사상 최고치 부근까지 다시 올라왔습니다. 네, 아주 좋고 그중에서도 특별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4.49% 아마 이거는 어제 한국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미친 듯이 올랐지 않습니까? 여기에 상당한 영향을 받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마이크론은 삼성전자 보면서 오르고 삼성전자는 마이크론 보면서 오르고 그럴 수도 거예요.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형주들은 약간 둔해졌어요. 애플은 0.5, 아마존 0.2, 마이크로소프트도 0.2 올랐고 구글은 오히려 0.2 떨어졌고 페이스북은 1%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오른 주식들은 조금 부담이 되는데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중요한 얘기들을 보면 지금 아까 연준 얘기는 드렸고 그다음 지표들을 보면 지표는 뭐가 이렇게 이끌었느냐 비농업 고용 변화가 나왔는데요 예상은 900만 명이 마이너스 날 것으로 봤는데 실제로는 276만 명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시장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고요. 그거는 그렇고 그다음 지표의 전체적인 분위기는 뭐냐면 생각보다 잘 나온다는 거예요. 이미 예상치가 훅 떨어져 있는데 그 예상보다는 지표들이 괜찮게 나오니 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는 거고 이건 어떻게 보면 강세장의 그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중 간에 계속 싸우고 있거든요. 항공기 뭐 운항 못하게 하겠다. 예, 등등 하면서. 생각해보세요. 한 달 전만 해도 이런 뉴스 나왔으면 시장이 이렇게 멀쩡했을 건가. 강세장은 악재에 둔감해진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런 특성들이 계속 보여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해서는 그 미국 정부가 모더나와 아스트라제네카 등 5개 업체와 개발 중인 백신을 유력 후보로 채택해서 집중 지원할 예정이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고요. 10개 국가에서 일별 신규 감염 숫자는 조금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제조업 지수도 뭐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고 어제는 고용이 가장 크게 어제 미국 시장을 좌우했고 한국 사람들 입장, 한국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계속 달러화와 그다음 금리 상황들이 어떻게 연계돼서 움직이는지를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얼른 출근하실 시간이 됐군요. 함께 해 주신 곽상준 부지점장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